이곳은 영화 극한직업,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잘 알려진 인천 동구의 원도심 배달입니다. 한때는 인천 유일의 헌책방 거리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는데요. 동구가 최근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배달이 개발을 둘러싼 주민과 지자체 갈등을 오늘의 현장이 알아봤습니다. 배달이는 바닷물이 들어오던 수로를 통해 작은 배들이 드나들던 것에서 유래된 지명입니다. 중고 서적을 취급하는 서점들이 밀집하면서 한때 성업을 이루기도 했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부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드라마 도깨비, 영화 극한직업 등 촬영지로 여러 차례 소개되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었고 지자체가 이곳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동구가 2022년까지 27억 원을 투입해 배달이 일대를 역사 문화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체험형 게스트하우스와 시네마 플랫폼, 북카페 거리 등의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어떤 근대 역사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지역의 어떤 자존심을 높이고 또 지역을 인천을 합해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만들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지역 주민과 통해서 한 5대 가지 그래서 한 26개 사업을 중심으로 일단은 배달이 마을을 좀 역사 문화 마을로 조성할 계획을 좀 갖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동구의 추진 계획이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의 정체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임대료 상승에 의한 둥지 내몰림 현상, 즉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작 그곳에 살던 주민들이 떠나가고 그곳을 활성화시켰던 여러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한 여러 주체들이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이곳을 찾게 될 방문객들을 염두에 둔 눈요기거리의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를 함으로써 그냥 관광객이 많아지면 이 마을이 하나의 성공 사례로 거론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 배달이의 문화 공간을 운영하는 민 대표는 허물고 새로 짓는 파괴적인 개발보다는 오래된 건물이 갖는 가치와 매력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배달이 주민들은 이전에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구와 동구를 관통하는 산업도로 건설 계획에 배달이 일대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놓인 주민들의 투쟁으로 결국 도로 개통은 중단된 상태지만 터널은 입구가 막힌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동구는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에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없을 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배달이 주민들과의 소통과 의견 수렴을 위해 대화의 자리를 자주 갖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답게 우리를 누릴 수 있는, 크게 무슨 누린다는 게 어떤 게 아니야. 서로 마음에 믿음을 갖고 사는 사회의 한 구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야. 그거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에서 여유가 생기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절대 어떤 지식이나 무엇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고리에서 흐르는 어떤 그래서 역사라는 흐름에 자신의 계속 내려오는 자신 하나하나의 뭐예요? 역사가 있잖아요. 곽씨는 곽씨의 역사가 있고 뭐 이거에 대한 보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보존. 그게 사람을 사람으로 살게 하는 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현장 이용훈입니다. 인천일보 2019 인천 경기 연감 발간. 다양한 생활 정보를 비롯해 인천 경기의 역사와 현황을 한눈에. 인천 경기의 종합 자료집. 대한민국 지성인의 대백과사전. 인천 경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2019 인천 경기 연감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